여러분, 누군가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. 누가 나를 보러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아픈 사람은 한 시간 정도는 기분이 좋아지고 병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60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감기 뚝 떨어지듯 낫는 건 아니니까 잊지 마세요. 그리고요, 세상을 떠난 분들께 예를 다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. 아픈 사람을 위로하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찾아뵙는 것 자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어요.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마음처럼요.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뭘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.